네, 이번에는 호크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크아이는 활만 가지고 사는 건데, 나타샤하고 친하죠. 나타샤하고 친한데, 어미니어스토어에서 얘 부인하고 얘 아이들, 얘의 집이 나오는데, 그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활을 가지고 싸울 준비가 되었다.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리가 그쪽이 나왔는데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얘만 빼고 다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밀리터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인데 밀리터리 할 건데. 밀리터는 그래도 무기하고 카드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엄청나. 밀리터는 그래도 잘 안, 밀리터는 근데 잘안 끄집니다. 에스파는 그래도 잘 끄는 편인데. 그래도 좀안 좋은데. 아, 확실히 안 보여졌다.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뭐, 뭐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신 다음에 좀 낮췄습니다. 좋으실진 모르겠지만 낮추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왠지. 에스와이프 판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고요. 아, 이거를 끄시고. 아, 이거 좀 불편하다. 제가 불편하네요. 이렇게 되고 위에 이런 거 쌓아 올려주시고요. 또 쌓아 올려주시고, 또 쌓아 올려주시고, 또 이거 하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꽂아주시고요. 활인데 포카의 활 엄청 멋지죠? 그 다음에 피규어 좀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릿느릿한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 계속해서 피규어 만드니까 힘들다. 지금 팔이 아프고 있습니다. 점점 중간에 레레도 있고 다 S바이였지만 에스파이도 많이 하면 아프더라고요. 많이 계속하면 약간의 힘이 있어야지 되나요? 근데 티끌모테산이라고 약간의 힘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힘듭니다. 아, 선글라스 써져 있네. 아, 선글라스 안쓴게더 좋은데.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까지 얻으시면 완벽한 호크아이가 됩니다. 그제 나왔던 에스파이에서 똑같이 나왔던 호크아이인데요. 얘도 멋지죠? 원래 이거 아닌데 활을 친구하고 바꿔가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근데 화살통이 없네. 아, 그때는 화살통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